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만들어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포럼을 계속해서 개최를 해서 새로운 정책 의제들을 발굴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 임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국회와 업계에서 해주신 말씀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문체부 2차관은 17개 시도 관광국장들과 영상으로 만나 지역관광업계 어려움과 지원책 추진하는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관광여행업계 회복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지원들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1번이 여행. 코로나 끝나면 여행, 공연, 운동 이리 가는 모양인데 여행이다. 그럼 이 여행이 아마 곧 끝나도 해외여행을 바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국내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소위 이때 좀 우리가 쿠폰 같은 거를 좀 해서 그 여행을 더욱 장려하면 그것이 또 폭발적인 내수의 진작으로 이어져서 또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는